연수구가 전국 최초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시범 운영합니다. 연수구는 교통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6월까지 지역에 공유 전기자전거 카카오티 바이크 400대를 투입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공유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모터 모두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동돼 일반 자전거보다 적은 힘으로도 쉽게 운전할 수 있어 노인이나 여성들도 무리 없이 탈 수 있습니다. 이 전기자전거는 국내 업체인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 스포츠가 제작했으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제한되도록 설계됐습니다. 이용은 휴대전화 앱 카카오티를 통해 자전거의 위치를 검색한 뒤 자전거를 사용하고 사용 시간만큼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며 되고 요금은 보증금 만 원에 최초 15분 사용 시 1,000원이며 5분씩 늘어날 때마다 5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.